안녕하세요, 신부입니다. 우리 신부님. 어요. 일단 너무나 긴장되고 흥분되고 또 그리고 멤버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번 활동 좀 알차고 재밌고 신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티저 나갈 때 외모 순으로 나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만족했었는데 눈을 싹 가리고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적지 않은 신상을 좀 했고 저도 오늘 그래서 시원하게 얼굴을 좀 공개하고 왔습니다. 가사를 보시면 내가 참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한 멋진 남자들의 얘기예요. 그래서 나는 굉장히 섹시하고 자유로우며 그리고 나는 혼자다. 그래서 결론은 여성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. 저희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좀 담은 그런 내용인데요. 그래서 예. 정말 그 멋진 남자들의 이야기를 담겨있기 때문에 예. 올 여름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남자분들이 더 멋져지지 않을까.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멋진 노래를 들으면서 사랑받아서 더 아름다워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께 좀 추억 있는 노래인데 언젠가는이라는 곡을 저희가 예. 저희만의 스타일로서 이렇게 또 오늘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가 또 오늘 또 언젠가는 들으시면서 예. 많은 추억이 있으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기를 바라고 잘 좀 바라겠습니다. 아, 예, 고맙습니다. 역시 불리한 확률에 맞서 떠내지 말고 역시 불리한 확률을 뱉고 엄마도 빙고 또 SM타운 방향으로 이번 앨범들을 만나뵐 것 같아요. 네, 그때는 저희 신곡과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로운 감동으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조만간 이제 팬미팅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뉴스 많이 겪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컴백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잖아요. 뭐 별들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악의 다양성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K-POP도 전쟁적으로 더 많이 부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. 우리 K-POP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